오늘은 오랜만에 처방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데 아주아주 큰 도움이 되는 처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갱년기 겪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겪어봤어요. 지금 나이가 있으신데 갱년기를 그냥 지나가신 건가요? 그렇죠.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으니까.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하나도 없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 보면 보통 이런 분들이잖아요. 얼굴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한 증상이 심하고 불면증 불면증 있고, 있고 또 그러니까 얼굴에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또 나고 예. 굉장히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고 또 까칠해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까칠해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뭐, 잠도 이렇게 양말을, 그러니까 옷을 그냥 이렇게 걸치는 것도 이불을 덮지 않고 잔다고 하시는 분도 더워서. 많더라고요. 더워서. 갱년기 증상은 보통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다, 특히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겪는 일이거든요. 노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 직원처럼 증상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 아주 심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걸로 결론을 좀 내리자면 활동이 많은 분들, 활동 많으셨죠? 네, 제가 활동을 많이 하죠.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좀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활하신 분들은 증상이 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 약간 소극적이고 활동을 잘안 하시고 또또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예민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증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 예민한 사람한테 좀 예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봤자 그 의미가 그렇죠. 없거든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일단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활동을 안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활동을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처방 이제 설명할 거잖아요. 처방 중에 소요산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소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소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일단 아니에요. 근데 저기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은 아십니까? 여러분? 소요산 아시죠? 그 소요가 지금 얘기하는 소요하고 똑같은 한자로는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소요란 말이 이리저니 이리저리 거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거닐다 이렇게 오늘 발음 이상하네요. 하여튼 소풍 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냥 즐겁게 소풍 간다. 그게 소요산인데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이 그러하기에 좋은 산이라고 해서 소요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요산을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 봤는데, 그럴 만한 산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부분만. 그러니까 소요산의 밑에 부분만 산책하기 좋은 산이라는 뜻에서 옛날 사람들이 소요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런 것처럼 갱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산책을 하라. 이래야 기분도 좋아지고 갱년기 증상도 없어진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갱년기 겪는 사람들이 그거 할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수없이 겪었던 바기 때문에 소요를 해야 갱년기 증상이 좀 약해지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요산이라는 처방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약간 강제적으로 강제적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요를 해야 될 사람인데 소요가 잘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소요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약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처방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처방에 이제 처방이 뭐뭐 들어가냐면 일단 백출, 작약, 복령, 시호, 당귀, 맹문동 그다음에 감초박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초 하나를 꼽자면 시호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시호 아시죠? 네, 예, 보셨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시호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촬영해 놓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호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하고요,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수입도 존재합니다. 이 시호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장애를 치료하는 약인데 특별히 열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열이 났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가 몸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약초인데, 소유산에 그 시호가 들어가 있다는 뜻은 갱년기 증상에 화가 나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도 예민해지지만 사실 몸에서 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이 시호고, 이 소유산에 시호가 들어가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처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소유산을 복용하게 되면 일단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증상이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신경적으로도 좀 예민한 게 좀 둔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마음이 약간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갱년기에는 약간 신체적인 증상도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피부도 약간 건조해지고, 또 여성분들 질의 질액 분비도 좀 덜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충해주는 그런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처방을 설명하잖아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 약간 긍정적으로 운동도 겸해서 하시면서 좀 한가하게 거닐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불가하신 분들은 이 소요산이라는 처방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소요산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그게 부작용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약간 자연적인 처방으로 그 시기를 넘기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그 시기 넘어가면 그 증상이 또 없어지거든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초등학생이 설명하면 안 되겠군요.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약간 그 시기에 예민해지거든요. 환경이 바뀌고 친구들도 다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모든 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예민해지는데, 근데 그게 적응되면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 사춘기나 같은. 그렇죠. 사춘기처럼, 사춘기도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많은데, 사춘기처럼 그 시기를 잘 지내자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실 환경 변화나 이런 걸 줘야 되겠지만, 그것도 잘 안 된다면, 소유산이라는 처방으로 좀 도움을 받자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항상 저희 약초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약초 소개하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